서던이 50% 또 딱 만나고 늘어난 수치입니다. 예, 그런 변화가 있었다니 다행입니다.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겠죠. 그게 제일 보람이잖아요. 이렇게 보살의 보람이라는 것은 저희들 만나고 이렇게 깨어나게 되고 깨어있음이 뭔지 알게 되고 차크라 개발하는 그 어떤 에너지 수용을 알게 되고 양심을 개발해서 내 안에 신의 명령이 있다라는 거, 매 사안마다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. 예. 이런, 특히 또 몸을 정화하고, 스스로 정화하고, 이렇게, 삶을 이렇게, 예. 막 금욕해야 돼, 이런 게 아니라, 삶을 절제하고, 관리하는 거죠. 자기가 스스로가 이렇게. 정화하고, 관리하고, 자제력이 더 늘고, 인내력이 더 늘고, 무리한 금욕 이런 건뭐 권하지 않습니다. 적당히는 다 필요합니다. 삶의 다 일부예요. 부부 생활도 삶의 일부고, 가족도 삶의 일부고. 그렇지만, 자기 몸은, 자기 영혼은 자기가 관리해야겠죠. 그런 관리법을 알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. 진짜 관리법이 있었네. 우리 몸, 운동하신 분들이 막, 음식 조절하고, 뭐, 닭가슴살, 뭐, 김종국 씨 보니까 저는, 아유, 하도 못 하겠더라고요, 진짜. 근육도 그냥, 뭐 이게 혼자 만드는 게 아니,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막, 트레이너가 도와주고, 막, 나중에는 혼자 하겠지만은, 엄청 막 식단 신경 쓰고 그러듯이 영혼도 관리하는 법이 있다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. 그게 이제 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. 잘하진 못해도 알아가고 있습니다. 이런 게 이제 보살한테는 보람이죠. 대승보살한테는 매일 저도 즐겁고 뿌듯한 시간이 기다려집니다. 네, 아유 뭐 말씀 감사합니다. 영상도 누워서 하는데 다행히도 천당각성이 됐습니다. 네, 그래도 첫날도 알았잖아요. 그래서 깨워서 우선 단학은 좀그좀 미루시더라도 우선 첫날 알았다는 게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. 그 블루 다이아몬드 님의 일반인들 만나보세요. 참나가 뭔지, 내 안에 근원이 있다는 게 뭔지. 또 영성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참나 못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. 그건 뭐큰 스님이나 뭐 승려분들도 그래요. 큰 스님이나 하는 걸로 알아요, 그냥.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런 차별이 어디 있어요? 큰 스님도 모르면 모르는 거고요. 그 말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만난 사람은 편하게 하고 못 만난 사람은 영 두루뭉실하게 하는데, 그말 들으면, 제가 봐서는. 하는 분, 말 얘기 들으면 바로 알아요, 여러분들. 참나 깨어있는 분 얘기 들으면 바로 압니다. 모르는 분은, 그냥 아는 체 하는 거지. 모르는 사람은 영 모릅니다. 깨어났다는 게, 예. 70억 인구에서 몇이나 알겠어요. 요새는 인구가 늘어가지고 70억, 74억, 막 이렇게 이러더라고. 인구가 인도 같은 나라는 파악도 안 되니까. 늘고만 있다면서요. 그러니까. 그 인구 중에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? 깨어있음만 해도. 몇 프로 안 됩니다. 0. 몇 프로 될까요? 진짜로. 그 깨어있는 인구가, 인구 수 대비.